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설입니다. 오늘은 오토온 카고 크레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12년 9월 등록, 2013년 형식의 현대 메가트럭 중추 26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처음 나올 당시에는 동양 2037 장비로 나왔으나 아무래도 7단 크레인이 검사받기가 힘들어 6단으로 구조 변경을 하였고, 5톤에서 가장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한 수산 736 장비를 올린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 연식은 12년식이지만 장비 연식은 2015년 장비이니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번에 정상적으로 구조 변경을 마친 크레인 차량입니다. 연식으로 보면 약 10년 정도 지난 화물차이지만 하부 프레임 부식 일어난 곳 없고 보강등까지 잘 되어 있어서 정말 따로 하실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 바닥은 철판으로 모두 보강이 된 차량이고, 크레인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까지 모두 장착이 된 카고 크레인 차량입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구조 변경을 하면서 크레인을 올렸기 때문에 장비 기본 점검까지 모두 마친 크레인이고, 스탠다드로 나와서 밑에서 작업을 하면 되는 그런 크레인 차량입니다. 장비 명칭은 수산 736 장비이고 15년도 장비이니 정말 장비 형태도 나름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비 각 분대 크립 감고도 없고, 장비도 험하게 사용을 하던 것이 아니라서 정말 연식 대비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적재함이 5m30인 중축으로 나온 카고 크레인이니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짧은 만큼 도심 및 좁은 길에서 사용하기 좋은 장비입니다. 실 주행 거리는 15만 5천킬로입니다. 현재까지 약 10년 정도 지난 크레인이 요 정도 주행 거리면 상당히 짧은 주행 거리이고, 그만큼 장비 상태는 정말 양호한 오토온 카고 크레인입니다. 아무래도 장비가 달렸기 때문에 나머지 상태는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